안녕하세요. 쫄방비디오입니다. 평소에 창작 활동을 즐기는 메이커분들은 집이나 작업실에 3D 프린터를 한 대씩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건강하고 스마트한 3D 프린팅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죠. 프린팅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화학 냄새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줄 공기청정기부터 외부에서도 출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원격 제어 조명까지. 2021 하이서울 기업 페스티벌에서 스마트한 제품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하이 서울기업 페스티벌이란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여하여 4차 산업, 패션 뷰티, 바이오 헬스케어,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페스티벌인데요. 그 중에서 건강하고 스마트한 메이커 창작 활동을 도와줄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궁금했던 3D 프린터 제조 기업, 캐리마 부스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저희 캐리마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현재 21년 동안 이제 DLP 3D 프린터만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3D 프린터를 제조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또 최초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 이제 수출을 성공시킨 기업입니다. 저희 캐리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DLP 3D 프린터라는 한 이제 3D 프린터의 한 종류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DLP 3D 프린터는 여러 가지 소재를 한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3D 프린터를 통합해서 초당 생산량이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유사한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의안에 사용됐던 소재도 있습니다. 마스크에 사용되는 소재도 있는데 ROHS 인증을 받고 거의 무독성 수준의 독성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피부에 닿게 되는 제품입니다. 세라믹이라 그래서 굉장히 점도가 높고요. 그리고 고내열성 소재를 이제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DLP 3D 프린터에서 재료 사용하는 게 가장 쉬워요.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흔히 보는 저희가 목업이라고 하는 이제 하우징 제품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출력도 할수 있고, 이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DLP를 이번에 대형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신발을 깔창이나 대형 산업군에 고무 제품을 조금 출력하는 거를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포커싱에 맞춰서 DM400A라는 장비를 출시를 했거든요. DLP 3D 프린터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탑다운 방식이라는 방식을 채용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출력을 이뤄냈고요. SLA 장비라고 DLP 3D 프린터에 좀 라이벌 격 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보다 생산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 치아 모델을 50개 정도 출력하는데 이제 4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개당 1분이면 나오는 거죠. 최근에는 주얼리 시장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파라핀 왁스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돼요. 파라핀 왁스를 사용하는데, 이 왁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몰드 주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몰드 주조를 해서 반지, 목걸이, 그런 것들이 생산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안경도 있죠. 흔히 보는 안경, 치아 모델, 이런 거에 지금 현재도 쓰이고 있고, 실제로 자전거 안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서 커스터마이징 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3D 프린터로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요. 지금 생산 속도도 많이 늘렸고, 소재에 대한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출력을 하다가 저희 RGB 값이라고 있죠. 그 비율에 맞게 이 소재의 색상을 첨가를 해주면 그 색상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출력 중간에 넣으시면 그 색깔이 나와요. 저희 소재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독성이 있는 소재 뽑으라면 거의 없어요, 사실. 특히 이거 CMYK는 에탄올보다 더 독성이 낮아요. 근데 그 네일 아티스트 할때 쓰는 게 피부에 직접 닿는 에탄올이거든요.
그거보다 독성이 그게 독성이 있어 보여도 그건 독성 없는 제품이에요. 요 CMYK가 이 친구예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RGB 넣어놨죠? 맞춰서 쓰시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도 돼요. 요 터프레진 있죠? 이 친구가 진짜 물건이에요. 피겨하시는 분들도 이거 쓰거든요. 이게 어떨 때 쓰냐면 강도가 엄청 좋아요. 강도가 망칠 때라도 안 깨져요. 광 반응성이 좋아서 이 얇은 게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다 100만 원짜리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미래적인 기술을 보여드리고자 저희 캐리바에서 이 하이서울에서 참가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잘 둘러보시고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피규어나 창작물을 만들 때 다양한 색상으로 출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로운 색상 구현이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니 더 관심이 갔어요. 현장에서 소개해 주신 3D 프린터는 산업용이고 가정용 프린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만 원대부터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와 화학적인 냄새가 발생하는데요. 건강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사용이 필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청정기 브랜드 클레어 부스에 가봤습니다. 저희 클레어 K 제품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상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품이고 이게 세장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세장 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거기다가 위에 방향제를 올리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새도 이제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기청정기도 인테리어에 맞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K도 색이 네 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 청정기랑 새의 색도 맞추면서 개인의 개성도 살리고 그리고 공기청정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마이클레어라는 공기청정기인데요. 어플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필터도 어느 정도 썼는지 AI 기술이 다 알려주는 똑똑한 애라서 자기가 이제 필터 교체 시기를 알림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 알림을 통해서 필터 교체를 손쉽게 할 수도 있고 또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굳이 신청을 안 하셔도 저희가 필터 교체가 되면 알아서 고객님의 집으로 필터를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집콕 시대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클레어 공기청정기는 전 세계 디자이너워드에서 6관왕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성능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집에 공기청정기가 한 대 있는데도 한 대 더 장만하고 싶었어요. 3D 프린팅은 무엇을 뽑느냐에 따라 출력 시간이 천차만별인데요. 사이즈가 큰 출력물을 뽑을 때는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하죠. 이럴 때는 외부에서도 출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IoT 스마트 가전을 만드는 LED 세이버 부스에 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LED 세이버라고 하는 업체고요. 저희 제품은 IoT 기술을 기반으로 생활 가전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요. 대표 모델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수유등으로 앞에 있는 터치 버튼을 통해서 밝기 조절이 가능한데 저희 IoT 말씀드렸잖아요. IoT 기능들이 적용된 거는 바로 핸드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밝기의 조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모션 스위치 그리고 타이머가 있는데 모션 스위치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있으면 그 스마트폰을 흔들어서 전원을 껐다가 켜는 기능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제품이에요. 인터넷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가령 뭐 실제 세계 반대편에 가 있진 않겠지만 출근하시고 나서 집에 이 제품을 전원을 켜놓고 온 것 같은데 하면은 앱을 들어가서 뭐 끄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또 자동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제품 앞에 보시면 온도랑 습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품 센서에 있는 것들을 측정된 값을 휴대폰으로 가지고 와서 가령 시간이나 온도 또는 습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분 분사되는 파워의 정도 네, 약, 중, 강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목표하고 있는 습도의 양을
설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가령 70%로 작동을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 습도를 달성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작동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생활가전 IoT 기능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IoT 기능들을 접목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도 따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도 뭐 스마트폰으로 연동할 수 있게 IoT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브랜드는 스마트 조명 루나스퀘어인데요. 특히 루나스퀘어2는 스마트폰을 가볍게 흔들어 켜고 끌 수 있고 0에서 100%까지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어느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기업과 제품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 외에도 메타버스 특별 강연과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볼거리가 많았는데요. 행사 후반에는 서울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우수기업 포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하고 스마트한 3D 프린팅 생활을 도와줄 제품들과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요즘 실내에서만 일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강연도 듣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들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창작 활동을 응원하며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